네, 이번 시간에는 2021년 신축년 개띠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일단 개띠는 솔직하고 명랑한 성격입니다. 주변인에게 인기가 많고요. 영리하기 때문에 또 정의와 공정함으로 이렇게 강한 열정이 있는 분들이 많으시고 매력이 있는 성격이십니다. 충성심이 강하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배척하거나 배신하는 분들은 없고, 한번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는 또 이렇게 배신을 하지 않고 은혜를 갚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입니다. 올해는 조금 시끄럽고 주변이 신경 쓸 일이 많다고 하고요. 좀 뿌린 대로 거둔다는 소리가 나오는데, 어쨌든 올해는 조금 본인이 하시는 만큼의 그런 뭐 대가가 뭐 결실이 주어진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습니다. 28살 분들은 직장에서 이렇게 구설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인간관계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안 좋게 좀 흘러가는 격상이니까 어쨌든 좀 인간관계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원치 않게 태클을 좀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간간이 구설수 이런 시비수 때문에 머리가 아픈 일이 많이 들어옵니다. 그리고 우리 40살 분들은 좀 주변이 조금 시끄럽고 또 본인에게도 좀 시끄러운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. 시비나 관제나 이렇게 구설에 휘말릴 수가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고 친한 사람과 약간의 원수가 질수 있습니다. 그리고 52살 우리 개띠분들은 자신을 좀 믿고 모든 일을 좀 추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금전이 약간 이렇게 많이 나가고 손해보는 일들이 있으니까 금전 관리를 좀 잘하시고 조금은 베풀 때는 좀 베풀고 이렇게 하셔야 운이 좋아지는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64살 분들은 기인이 찾아듭니다. 그리고 이제 투자는 웬만하면 좀안 하시는 게 좋고 좀 작은 것에 만족을 하고 사시면은 좋은 결과가 온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사람이 많이 따르니까 사람을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.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약간의 배신이나 상처받을 일이 간혹 들어오니까 좀 인간관계에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습니다. 올해 개띠분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나이대 분들이 이렇게 막 구설수가 들어오고 이제 시비수가 들어오고 인간관계에 이렇게 나쁜 일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 고민과 갈등으로 좀 스트레스는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러나 하반기부터는 이렇게 천우신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. 하늘이 돕는다는 말인데요. 하늘이 도와서 아마 금전운이나 건강 면에서도 차츰 하반기 쪽에서는 좀 좋아지는 운이니 너무 상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그래서 일단 신년만 조금만 조심하신다면 다른 데는 별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. 나쁜 일이 있으면 또 좋은 일이 온다고 하니까 긍정적인 마인드로 한해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2021년 개띠 운세 말씀드렸습니다. 믿고 믿고.